예, 김병준의 풍류마실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3.1절이네요. 3.1절이다 보니 생각나는 노래 한 소절이 있습니다. 그 상주 아리랑에 보면은 얼마나 일제 당시에 살기 퍽퍽하고 힘들고 외놈들 등쌀에 살 수가 없으면은 북한도 땅 가자면서 그런 상주 아리랑 불렀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어서와요 북 북한도 땅으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이슬이슬이 아나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얼마나 이 땅이 살기 퍽퍽하고 힘들었으면은 일제 당시에 개나리밭좀 짊어지고서 저 아리랑 고개 넘어서 북한도 땅으로 가자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나를 돌아보게 되는, 다시 돌아보게 되는 3.1절입니다. 오늘 김병준의 풍류마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온몸을 다 땅에다 내 던져서 저버릴 그런 동백꽃이 생각이 났습니다. 봄 가는 시절이 아쉬워서 돌아보는 그런 눈길도 있고, 또 처녀총각 정겹게 논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김병준의 풍류마실은 동백꽃하고 또 아주 우리 역사 속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임금마저도 속였던 그런 멋진 처녀 이야기도 좀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가세예 가세예 동백꽃을 따러 가세예. 이게 이제 중무로 나가는 대목이고요. 이제 중중무로 나가면 이제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 따르만 가세. 이렇게도 부르죠. 선남선녀 옛적에는 우리 마을 논일던 것 우리들도 즐거이 동백을 따다 놀아보세. 예, 춤을 추며 놀아보세. 동백 따는 큰애기야 큰애기야 동백만 따지 말고 이총각 마음도 살짝 따다가 오순도순 사랑을 맺세. 예, 이런 가사가 참 듣기도 좋고 정겹더라고요. 동백 따는 큰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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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백만 따지를 말고 이총각 마음도 살짝 따다가 오순도순 사랑을 맺세. 좋네 즐겁네 동백꽃이 보기가 좋네 동백 따르만 가세. 여기에 제 글친구 청해아님은 이런 구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붉은 동백꽃아, 후두둑 던져 낙화를 마오. 우리님 올 때까지 내밤 새워 오색실로 묶어놓으리. 이 구절이 또 의미가 있어서 저는 또 좋네 즐겁네 처녀총각들 보기가 좋네 사랑사랑해 어화둥둥 그렇게 답을 해서 불러봤습니다. 장단도 좀안 맞고 소리도 좀 다듬어지지 않고 그런 거지만은 글노름하고 소리노름한다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붉은 동백꽃아 후두둑 던져 낙화를 마호 우리님 올 때까지 내밤 새워 오색실로 묶어놓으리. 좋네 즐겁네 처녀 총각들 보기가 좋네 사랑 사랑해 어화둥둥. 나이가 든 사람이 이렇게 처녀 총각 이야기를 또 노래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조금 민망스럽습니다. 우리의 그 애처녀들 중에서 담대하고 여장부스럽고 용기 있고 지혜로웠던 처녀 이야기 두세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선 초기에 수양대군 세조에게 총애를 받았던 홍윤성이라는 사람은 힘도 세고 상당히 포악스러워가지고 국법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집안 문중법으로 사람을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아주 험악한 장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공이 많아서 홍윤성이를 그래도 용서해주고 봐주고 그랬던 게 세조랍니다. 마치 개인적으로는 형님 동생 같은 사이. 네, 이 홍윤성이가 양주 쪽을 가다가 아주 이쁜 처녀가 있어서 그 처녀를 한번 안아볼까 그런 욕심에 이제 사람을 시켜서 알아가지고 그 집에다가 딸을 달라고 아예 그렇게 했답니다. 참 무도하죠. 그러니 집안이 다 울음바다가 됐죠. 멀쩡한 양반집에서 딸 하나가 포악하기로 소문난 홍윤성이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딸을 뺏기게 됐으니까 아버지고 어머니고 집안 사람들 다 울고 난리인데 이 양주의 그 딸은 울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로 위로를 하더랍니다. 아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날짜 잡은 대로 홍윤성이가 들어왔답니다. 이제 밤이 되고 음식 먹고 술 한잔 거나하니 먹고 이제 불 끄고 첫날 밤을 지낼 참이었습니다. 홍윤성이가 이렇게 이제 손을 내밀어서 처녀를 딱 잡았는데 그 순간에 그 처녀가 품에서 칼을 뽑아들고 홍윤성의 소매를 거머잡고 이러고 있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담대하고 포악하고 그런 홍윤성이지만은 그 여자가 시퍼렇게 칼을 들고 소매를 부여잡고 보니 어인일이냐. 그러니까 그 처녀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도 어엿한 양반집 딸이다. 근데 당신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한테 좋은 말도 못 듣고 걸핏하면 국법도 아닌 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던데 만약에 나를 이해를 갖춰서 받아들이면은 모를까 이 밤에 나를 이대로 나를 취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차라리 죽겠다. 네. 네. 그러고 나서니 홍윤성이가 쫄았죠 좀. 네? 여기서 죽겠다고 하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버젓하게 당신 본실도 있고 그러지만은 비단 체단 보내고 예를 갖춰라. 그리고 나를 데려가라.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나는 오늘 밤에 죽는다. 그래서 홍윤성의 소매 하나를 거머잡고 한 손에는 칼을 들어서 홍윤성에게 그런 단판을 했던 여인이 있었답니다. 홍윤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네 말대로 하마. 그리고서 정말 비단체단 보내서 예를 갖춰서 부인으로 맞아들였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홍윤성이 집에 세조가 가게 됩니다. 이 양주 부인이 나가서 세조를 맞이하게 됐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일국의 왕이 궁 밖으로 나와서 홍윤성의 집을 찾아갔으니 홍윤성이는 그 자리에서 그 양주 부인을 소개하면서 그 일화까지 얘기를 했답니다.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예를 갖춰서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들어보고 세조가 어허 그래 나의 제수씨로다 그랬어요. 나중에 홍윤성이가 죽고 아들이 없었대요. 결국은 이제 재산 분배 문제가 생겨가지고 싸움이 났답니다. 양주 부인이 소송을 냈어요. 증거가 뭐냐 하니까 내 증거는 다른 거 없다. 그날 임금이 여기를 정식 공식으로 우리 집을 찾아와서 기록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나한테 했던 말씀이 제수씨라고 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처비겠느냐. 정말 기록에 제수씨라는 말을 세조가 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재판에 이겨가지고 홍윤성의 재산을 반씩 나눠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한 남자의 호색질, 거기에 희생당하는 여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를 데려가려면 부인의 예를 갖춰라. 부인의 지위를 갖고 세조의 입에서 마침내 나의 제수시다 소리를 들었고 훗날 홍윤성이 죽은 다음에는 재판을 해서 세조의 그 말을 증거로 재산을 절반을 당당히 차지하고 지냈던 그런 여장부도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동백타령을 부르고 또 그러고도 잠깐 또 처녀 얘기 좀 돌아봤습니다만은 임금을 속여먹은 처녀, 임금이 무릎을 치고 후회하게 만든 처녀에게 하나는 인조 5년 12월에 소현세자를 장가보냅니다. 세자빈을 책봉하기 전에 왕비랑 임금이 다 같이 권문세가의 그런 처녀들을 앞에 놓고 직접 면접을 보고 직접 그 행실을 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인조가 마음에 드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곱거니와 그 차림새며 몸도 아주 건강하고 아주 부덕이 있어 보이는 한 처녀한테 눈길을 자주 줬는데 처녀 행동 거지를 보니까 버릇이 없었더랍니다. 몸도 확 돌려서 치맛자락이 빙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데 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더랍니다. 그리고 깔깔대요. 그 임금님이 직접 나와서 면접을 보고 있고 왕비 마마도 나와서 다 보고 있고 하는 그
엄중한 자리에 주변에서 오죽하면은 눈총을 주고 말리고 그래도 허허허 웃으면서 먹고 그래 다 미쳤다고 그랬죠. 인조대왕이 참 아깝다. 저 처녀가 정신만 온전했더라면은 내 며느리감인데 참 아깝다. 그 처녀는 결국은 세자빈 간택에 오르지도 못했죠. 훗날 어느 순간에 인조대왕이 그 처자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궁금하다. 지금은 어찌 사는가 좀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봤더래요. 그때 그 내관들이 하는 말이 허젓한 댁으로 그렇게 시집을 가가지고 아주 그 자자일촌이다. 부덕이 있는 분이라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고 잘 산답니다. 그때서야 임금이 무릎을 치고 아 내가 그 처녀 술수에 당했구나. 그러고 무릎을 쳤더랍니다. 인조 5년인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치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해 12월에 세자빈을 간택한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그 세자빈 되는 것을 바랬겠습니까? 그 연기 잘했던 여장부 처녀는 임금 앞에서 왕비 앞에서 과감하게 미친 척 연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시집가서 아주 부덕 있는 부인으로 칭송이 자자하게 살았더란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도 참 멋진 반전입니다. 소현세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청나라 가서 그 고생하고 세자빈 강씨랑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청나라 놈이 돼서 돌아왔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청나라 문물과 청나라의 사주를 받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그야말로 독살당한 비운의 세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그 세자빈 또 어떻게 됐습니까? 조소용이라고 하는 그 후궁이 어찌나 이를 세자빈을 강씨를 미워했던지 세자에게 독을 탄 사람이 바로 저 강씨다. 세자빈이 독살을 한 거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결국은 세자빈도 사약 먹고 죽었잖아요. 스스로가 진짜 용감무쌍하게 자기 운명을 자기의 목숨을 자기 손으로 틀어잡고 살아남은 여인이 바로 그 미친 척한 그 여인이었다. 운명을 이렇게 바꿀 줄 아는 여장부가 있었던 우리 조선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잠깐 칠실의 근심, 칠실의 걱정이라고 하는 고사 하나가 떠오릅니다. 우리 선비들 입에서 칠실의 걱정을 아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칠실의 걱정으로 눈물을 쏟고 상소를 올립니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칠실의 걱정이 뭘까 궁금하죠. 춘추 전국시대에 노나라 칠실이라고 하는 땅에 한 처녀가 살았는데 노처녀가 돼서 참 주변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이 처녀가 그저 자주 기둥을 붙들고 울더랍니다. 그래서 동네 아낙네들이 너 시집가고 싶어서 그렇게 막 우는 거구나. 그래 얼마나 속이 아프니 너 시집가고 싶어서 그렇게 통곡을 하지야. 칠실의 그 처녀가 아니라고 그런 겁니다. 아닙니다. 나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기둥을 붙잡고 우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노나라에 지금 임금님이 나이가 들어서 아주 늙었고 태자는 아주 이제 어린 태자이니 이게 걱정이 돼서 이렇게 웁니다. 뭐라고야? 임금이 나이가 많고 태자가 아주 이제 젖비린내 어린애라서 나라가 걱정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운다고야. 이것아 그것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여. 그건 재상들이나 걱정할 일이여.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노나라가 늙은 임금 돌아가시고 저 어린 태자가 어찌할 바 모르고 그러다 보면 나라가 망할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렇게도 절통해서 눈물이 납니다라고 또 울더라는 겁니다. 그게 훗날 이 처녀의 눈물을 칠실의 걱정이라고 해가지고 인용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드러난 뜻은 자기 주제에 넘는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진심을 말할 때는 아무리 처녀라 할지라도 나라 걱정으로 우는 사람의 진심은 있더라. 예, 그래서 그 칠실의 걱정 그 고사를 가지고 고려 때나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자기 진심을 말할 때는 이것이 칠실의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목숨을 걸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상소문을 올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요즘 걱정은 또 뭘까 하고 풍류 마실 나간 김에 한번 둘러보니까 아 진짜 또 그렇게 우는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짝이 없어서 그러신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신가, 먹을 게 없어서 그런가, 뭐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는가. 저도 그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은데 저 별들이 죽은 별이 많다고 하더라. 결국은 그 별들을 보니까, 죽은 별들을 보니까는 다 물이 말라서 죽는다던데, 이 땅을 보니까는 이놈의 바이러스에 열내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열내고, 한표 싸움에 열내고, 쓰레기 싸움에 열내고, 이상기온에 열내고, 산불에 열내고, 이렇게 열불이 나게 이 땅이 이렇게 돼서 결국은 지구 땅덩어리 말라 비틀어져서 빼짝 말라들어서 죽은 별 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합니까? 그러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대의 칠실의 눈물, 칠실의 걱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월이 조금은 좀 봄다운 그런 3월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백타령과 처녀 얘기를 돌아보면서, 저 붉은 동백고사 후두둑 내던져 낙화를 마오. 우리님 올 때까지 내 밤새워 오색실로 묶어놓으리. 좋네, 즐겁네, 처녀 총각들 보기가 좋네. 사랑, 사랑해, 어화둥둥, 좋을시고. 이런 노래의 가사처럼 올해 동백이 다 지기 전에 우리 주변에 이런 정겨운 모습들, 이런 처녀 총각 모습들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병준의 풍류 마실 네 번째 얘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